괜한 짓은 하여 망신을 톡톡히 당했소이다. 마마님, 마마님, 한상궁 마마님께서 장금이를 중전마마 보모상궁님께 가라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다 하여도 잘해보고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를 구해보려다가 그리 된 것입니다. 어찌 그리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매실은 장금이의 생각이었다는데요. 의욕이 과하여 실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안 됩니다. 경합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러기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할 마음이라면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과하지 않습니다. 경합이라는 상황은 궁에서 가장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에서 흔들린 아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궁이라는 데는 여러 곳에서 힘을 뻗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 협박을 해올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회유를 할 수도 또 어느 곳에서는 큰 부를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저는 마마니처럼 장고로 가겠습니다. 마마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하였습니다. 마마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기본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다음 경연은 어쩌시려고요? 또 지면 끝입니다. 네가 나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 참이냐? 마마님, 떠나거라. 보모상궁 마마님 수발드는 거니까 힘들 일은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한상국 마마님 화 풀리시면 다시 오라고 하시겠지. 마마님, 저 갑니다. 마마님, 잘못하였습니다.